역시 삼성전기가 정교하고 미세하게 작업을 하는 기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니까요.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전략마케팅실 지윤재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략마케팅실 이상윤 프로입니다. 쌤. 쌤! 프로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기판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지난 1, 2편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트렌드를 들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1편에서는 기판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 알아봤었죠. 기판은 우리 몸의 뼈대, 신경,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올라가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혈관이나 신경들로 우리 몸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기판에 프린트된 회로 들이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판 종류에는 메인보드,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리고 휘어지는 FPCB를 나누어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한눈에 모든 종류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부품들이 올라가는 메인보드가 있고, 반도체를 메인보드와 연결시켜주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있고요. 그리고 구부려지는 FPCB도 연결되어 있어서 전자기기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죠. FPCB는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편에서는 이중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반도체와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되겠는데, 반도체 기능이 더 많아지면서 전기 신호를 연결해주는 IO가 더 많아져야 돼서 와이어 본딩 방식이 플립칩 방식으로 발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뒤에는 더 어려운 얘기를 했었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공법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공법이 발전해온 이유는 반도체 회로가 더욱 미세해지기 때문이었어요. 반도체가 더 미세화될수록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도 미세회로 더 잘 구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할수록 반도체 패키지 기판 기술도 발전해야 된다는 사실. 이 정도면 1, 2편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편, 기판 트렌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전자부품의 소형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기기가 더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면서 전자부품도 그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카메라도 듀얼, 트리플, 쿼드 등등 더 많아지고 5G용 부품도 들어가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반도체나 MLCC 같은 수동부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많은 기능들을 도와줄 배터리 면적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메인보드에 부품들을 넣을 공간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듈화입니다. 메인보드에 실장했었던 여러 부품들을 하나의 패키지 기판 위에 한꺼번에 실장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여기 구조를 같이 살펴볼까요? 원래 메인보드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이렇게 실장되어 있어요. 당연히 쌤쌤 1편에서도 설명드렸던 MLCC도 실장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반도체와 수동소자가 한꺼번에 실장되어 있죠. 이로써 메인보드의 실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같은 사이즈의 메인보드에 더 많은 부품을 실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여러 부품들을 모듈화한 것을 SIP,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한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부품들이 들어가서 완전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형화시키는 데는 SIP처럼 여러 반도체들과 수동부품을 하나로 패키징하는 방법 말고 또 있죠. 바로 패키지 기판 안에 부품을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아, 어려운 기술이 또 나왔네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죠? 네, 수동부품을 기판 안으로 내장하는 EPS와 반도체를 내장하는 EDS가 있습니다. EPS는 MLCC와 같은 수동부품을 집어넣는 거예요. 패키지 사이즈의 축소도 가능하고 반도체와 수동소자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 파워 성능도 개선되는 거예요. 단점은 만들기 어려운 거? EDS는 만들기가 더 어렵죠. 과정은 MLCC를 넣는 것과 동일하지만 반도체 칩을 내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외부에 실장되던 반도체를 안으로 넣은 덕분에 외부 표면에 실장되던 부품 면적이 작아져서 전체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기가 정교하고 미세하게 작업을 하는 기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니까요. 최고예요. 기판 소형화에 대해 얘기했는데 IT 트렌드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수요도 있죠. 네, 5G가 보급되고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모바일 PC 시장에 더해 서버나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기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래픽 규모가 커질수록 기판의 면적도 넓고 층수도 많아지겠죠. 그런 시장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1편에서 잠깐 얘기했었던 FPCB도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인데요. 기억하시나요? FPCB, 플렉서블 PCB, 구부러지는 기판, 새로운 전자기기들 많이 생길수록 FPCB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성 기판이라는 게 구부릴 수 있다 보니까 전자기기를 좀 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특히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VR 고글 등 웨어러블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핸드폰이나 컴퓨터처럼 전자기기는 네모 모양이어야 된다는 편견을 없애주는 효자 아이템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효자템이죠. FPCB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디자인 자유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MLCC, 카메라 모듈, 기판까지 삼성 전기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든 것은 소형화하면서 고성능, 고기능화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기판이 설명할 게 많다 보니 한편으로 끝나게 돼서 아 너무 아쉽네요. 절만 아쉬운 거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삼성전기 공식 제품 컨텐츠 쌤 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반도체와 패키지 기판의 접촉면을 활용해서 미안해 잘했는데 미안해 진짜. 무슨 포인트를 알려줘요? 뭐 때문이에요? 제 얼굴 때문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